내리다 갑자기 또 해가 나다 날씨를 종잡을 수가 없죠. 이렇게 도깨비 장마가 길어지면서 피서객을 맞이해야 할 해수욕장도 텅텅 비었습니다.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평일 오후에 찾은 거제 농소해수욕장. 휴가철인데도 물놀이를 하는 피서객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. 잦은 비와 댐 방류수에 떠밀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80톤가량의 해양 쓰레기까지 밀려오면서 피서객 발길이 뚝 끊긴 겁니다. 장마철 해수욕장으로 떠밀려온 나뭇가지와 쓰레기입니다. 거제시에서 5일간 입수를 통제하고 치웠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. 또 다른 해수욕장도 상황은 마찬가지. 현장에 나온 공무원 등이 모래사장 곳곳에 있는 나뭇가지를 모으고 굴착기 한 대는 부지런히 쓰레기를 담습니다. 해양 쓰레기 한 20톤을 갖다가 몇 번에 걸쳐서 처리한 상황입니다. 쓰레기에 예측할 수 없는 날씨까지 겹치며 텅 빈 파라솔만 줄지어 있습니다. 예, 비가 와도 물놀이다 보니까 비가 맞으면서 노는 것도 그거 나름대로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. 실제로 경상남도 도내 26개 해수욕장의 이용객 수는 지난해에 비해 40% 넘게 줄었습니다. 해수욕객이 너무 없습니다. 그리고 직원분들도 작년에는 한 4명, 5명 정도 저희가 같이 일을 하고 했는데 지금 한 분이랑 저랑만 지금 같이. 상인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. 관광객들이 몰리는 바다축제까지 줄줄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피서철 특수는 먼 나라 얘기입니다. 애도 기간 부분도 있고 올해는 좀 유난히 또 아마 기상하고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예, 전반적으로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도 한 30%, 40%가량 매출이 줄은 거예요, 작년. 이런 가운데 기상청이 주말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겠다고 예보하면서 썰렁한 피서철 모습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이선영입니다.